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 받아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오시니까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러브쉐의 평생 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목사님은 특별히 롤 모델로 존경하는 분 있으세요? 아, 그 여수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 누구? 손양원 목사님? 그렇죠. 네. 아, 그 헌신. 예, 그리고 통영에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으시던 교회. 난 그 두 분을 보면서, 야, 과연 저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교적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유, 별 말씀을. 네. 그런데 네. 사실 이 러브쉐어 프로그램을 네. 이제 1년여 진행하면서 네. 그때 만났던 그 목포인가? 아, 문정숙 권사님. 네, 맞아요. 야, 그분은 90세. 네, 전 재산을 다 네. 바쳐서 월드쉐어에 네. 그 어린 선교를 해서 드린 분. 전 계속 감동에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 네. 문정숙 그 권사님이 네. 그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셨대요. 그래서요? 네, 네. 와. 그러니까요.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네.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미국에서 네. 이런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 미션교회 류사라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류사라 목사님. 제가요. 천사라도 만나봤고 네. 유사라도 만나봤고 오늘은 류사라 목사님이신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베버리힐즈의 글로벌 지저스 미션 처치 담당 목사 사라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라유. 아, 네. 아, 네. 베버리힐즈. 네. 네. 오, 예. 땡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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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목사님은 이력이 대단하신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 네. 저는 나이 19세부터 저희가 2009년까지 제가 주일학교 또 청년 교육 사역에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거기에 장을 맡고 있고요. 사업체를 이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법률 회사, 두 번째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 세 번째는 부동산 인베스먼트 디벨로퍼 그리고 브로커러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영리 단체를 통하여서 저희가 그 수입을 일정을 비영리 단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와. 혼자서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로 또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네요. 저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네.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그쪽 지역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어머님을 따라서 시장에 갔을 때 임동시장에 어머님 시장을 보시고 저는 임동교회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직접 교회를 찾아가고 이제 거기서 성형 체험을 이제 했어요. 네. 교회에서 어린 시절이지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항상 교회에 가고 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그 마당이 아주 크거든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찬양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네. 교회당 안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해서 저는 참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네. 기회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이 주일학교를 봉사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 철야예배, 뭐 성가대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남다른 네. 그런 어린이였고 학생이었고 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맞아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럼 미국은 언제 가신 거예요? 아, 미국은 제가 신학대학원 신학과를 다니는 그 해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우리 저희 아시는 그 합동신학교 총장님하고요. 저희 학교의 교수님하고 저를 이제 영국하고 미국 중에 이제 영국의 와일즈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고 또 미국의 칼스테이 롱비치를 받았는데 영국을 가지 않고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또 그 학장님이 아시는 교회의 전도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아. 그래서 아주 좋은 럭키 케이스로 제가 추진을 받은 이유가 이제 제가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영어 강사를 이제 그 외국어 학원에서 이제 영어 강사를 오래 하고 교회에서 무료 네. 영어 학교를 오랫동안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셨군요. 네. 아, 부전공으로 영어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예. 저에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를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무료 영어 학교를 한다든지 또 이제 2세들의 많이 접할 수 교회에서만 접하는 게 아니라 학교 또 학원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셨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세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깊은 그 뜨거운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좀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항상 시키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는 과정도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 졸업을 하면 미국을 가게 될 것이란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네. 준비를 한 듯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어려움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그러한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주고 인생의 도전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 저는 인생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어려움조차도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승리의 어떤 그 순간이 되어버려서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이 어려운 것보다는 너무 그 어려움을 즐긴다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신 거는 내게 이걸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인생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걸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네, 많은 걸 가졌고 또 많은 걸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니까 아멘. 그 과정에는 힘들지만 결국 지금 뭐 즐기면서 이제까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감히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저 유명하신 경제학자분이 책을 썼는데요. 네. 이제 즐기는 사원은 오래 있고 의무적으로 한 사원은 오래 있지 못한다고 그런 이제 유명한 책을 쓴 분이에요. 그래요. 저는 우리도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네. 네. 러브쉬어는요 은혜롭지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행복한 프로그램이 러브쇼입니다. 네, 목사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은혜로운 간증 좀 부탁드려요. 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간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나서 그 유성룡 집안이자 이제 굉장히 유교 집안에서 맞아요. 자랐기 때문에 뮤씨. 네, 그래서 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주위에 손님이 오시면은 족보를 켜시면 막 저 위에 때부터 영의정이며 이렇게 해서 그 유교 집안의 어떤 그런 풍습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를 이제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면 안동을 가면 저는 하룻밤을 교회에서 자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고 이제 뭐든지 어디 이동을 하면은 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그 굉장한 그 어떤 영적인 그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저에게 많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데 제가 큰아버님이 이제 경제적인 국장이셨고 그래서 그 큰아버님 집에 좀 이렇게 같이 간호학을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간호학을 했습니다. 간호 대학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큰어머님은 좀 불교이셔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큰어머님은 막 목탁도 드리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종교가 두 개가 갈라져 있었는데 저는 막 항상 그 큰어머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그 영혼을 구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마침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큰어머님 방에 있는 그 불교상이며 뭐 모든 그 불교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책임의 그걸 다 버리고 거기다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제 편지와 함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제가 담대하셨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큰어머니가 돌아오시자마자 이제 그 불교가 이게 대대로 이제 내려왔던 그런 거 굉장히 큰어머니한테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결정을 하라고. 근데 네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에 있고 있던지 아니면 이 집을 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큰 어머니께 저는 집을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주리링 입었던 거 딱 하나고 성경책 하나를 딱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집에서 물론 시골에서 어머님도 뭐 오빠들도 와서 울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함과 이렇게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집을 나왔을 때는 이제 제가 학원 강사하며 전도사하며 간호사하며 세 가지 네 가지 잡을 뛰면서 또 어떨 때 무역회사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영적인 자유가 그 어떤 부유함보다도 저에게 너무나 오히려 더 좋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그 신학을 다니면서 교회 바닥에서 좀 3년 동안 잤습니다. 솔직히 근데 부모님이 매일 찾아와서 왜 여기서 자냐 근데 교회 바닥에서 왜 자냐 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좋은 옷을 입고 그거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그 신학 4년 동안 거의 3년을 이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 영적인 또 이 청계산이나 산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그 산 같은 데 가서 그런 그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행복했던 시간이 그 3년 기회에서 어려웠던 과정이지만 다니엘처럼 승리하셨고 결국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사역이 다양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글로벌 지저스 미션 처치는 베버리 힐즈에 있고요. 베버리 힐즈가 주로 미국의 주류사의 중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사역만 아니라 또 제가 연방 상의원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이유가 상원의원에 출마까지 2020년에 하원의원에 출마를 했고 2022년 상원이고 2024년에 이제 또 연방 상의원을 이제 출마를 이제 이미 등록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제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티베이션이 미국의 미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지만 너무 홈레스들이 많아요. 홈레스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우리 코리아타운에 이제 홈레스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이제 그런 홈레스들의 TV를 보다 보니까 눈물이 막 30일 동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인 제가 이렇게 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실까 막 그 생각이 나면서 이걸 어떻게 솔바할까 했는데 또 저와 같이 일하시는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정치 법학 이렇게 같이 저랑 정해서 저보고 이제 연방 하위원 또 시리 카운스 이거를 해서 출마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분도 출마하시고 저도 출마해서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홈레스 문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시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는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사역은요 법률 서비스 그다음에 기업인 트레이닝 하는 거요 기업인을 이제 그 육성하고 교육시키고 그다음 그 다음에 2세들요. UCLA라든가, USC라든가, 2세들의 특히 MBA 스쿨, 그 다음에 로스쿨, 그 다음에 어카운팅. 우리가 다 다녔던 학교네. 거기 학생들이. 영상으로 다 다녔어요. 거기 학생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 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멋집니다.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연방상위원 후보로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이 직업이 없었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회사를 이렇게 통해서 그 직업을 창출해주고 그걸 교육시켜주는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정부에서 모든 거를 또 재원을 받아서 앞으로 확장해서 도와주는 게 앞으로 저의 꿈이고 사라 선교사님이 이제 같은 사라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그렇게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신뢰를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비즈니스 스쿨을 거의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네.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메스터 경영학 석사 박사 그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2년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2년, 오. 하버드 정치대에서 2년, 하버드 법대에서 1년 했는데, 오. 이거는 이제 그 공식적인, 하버드. 네. 또 MIT에서 또 IT를 전공했고요. 네. 부동산 디벨로프먼트 전공하고 또 워턴 비즈니스 스쿨 있죠. 거기서도 IT를 전공하고. 그러니까 뭐 또 UC 버클리, USC, UCLA 그러니까 거의 뭐 안 가본 학교가 없을 정도로 네. 이제 열심히 제 자신을 네. 전문가로서 누가 네. 무엇을 원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네네. 아, 네. 준비를 말씀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놔야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그릇이 이제 크게 만들어진 그런 만큼 우리가 받을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렇군요. 네, 우리도 열심히 네. 또 배웁시다. 네. 네. 한국에서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계신 시간이 더 많으셔서가지고 한국말이 서툴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영어도. 아, 네. 네.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제가 네. 한국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한국에 왔냐면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가 이 한국 전체를 다 돌아봤거든요. 네. 돌아보면서 마켓 조사도 하고 젊은이들도 네. 만나보고 했는데 저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젊은 네. 이세들이 이제 우리 미국에 와서 뭐 투자 비자라든지 투자 이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F1 비자로 오시면은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네? 저희가 부동산 개발을 하니까 집을 두 채를 작년하고 저작년 지었어요. 캘리포니아에? 네네. 아주 큰 집을. 오. 그래서 만일에 미국에 투자 이민하고 투자 비자나 어떠한 비자를 가지고 오셔도 먼저 미국을 만약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두 채 집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오셔서 한 3개월까지 그래요? 네, 거주하면서 네. 비영리 단체랑 프로그램을 같이 저희들 해서 저희들 그 네. 러브쇼 팀이 다 가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네. 아주 하나님 네. 은혜로 2층 네. 집으로 아주 네. 제가 이제 또 우리 교수님 중에 유충국 목사님께서 네. 이 러브쇼에서 간증하는 걸 보셨군요. 네, 봤는데요. 네. 신학대학에 온 네.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자세히 봤는데 그 청년들 자녀들을 네, 이제 막 전 세계로 맞아요, 그 맞아요. 여행만 네. 보낸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거를 정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건 기회를 네. 주고 싶다. 네, 연결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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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선아 목사님 통해서 네.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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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잊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러브쉐어 퀴즈! 찬양의 멜로디를 듣고 먼저 부르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고요. 네. 지금 글로벌 리더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우리가 글로벌 기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문제? 네. 발음이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네. 기프트시니까 너무 또 받는 입장에서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네. 네,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네, 네. 기프트 주시오. 네. 아, 네, 주 하나님. 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맞아요. 네, 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 인생을 간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납니다. 눈물 흘리시군요. 엑셀런트.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이 칼을 여기 혈서를 써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 인생은 하나님께 드렸다. 출석까지 썼어? 네네. 그리고 저도 쓴 적 있어. 네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잘 살아보자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연자 분들께서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도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사실 찬양하시면서 많이 눈물을 보이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 유사라 목사님 또 마지막에 우시니까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이렇게 눈물이 괜찮아요. 많네요. 마음껏 우세요. 네, 목사님 이기셨어요. 네. 다음 곡 주세요.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네 나도. 네. God is so good. 네. 영어로 해도 되는 거 지금? God is 맞아요?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us. 한 번 더.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us. 아, 역시 글로벌 리더 같네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는 갓 투미로 하는데 네. 얼스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이미 유사라 목사님이 이기셨지만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찬양. 네. 네. 항상 그 부름에 준비가 네. 된 그 마음으로요. 콜링. 네, 네. 콜링. 예수 나를 오라 안에 그 노래를 네,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네. 할까요?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가려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제가 영어권이라서 네. 잘 못 푸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 그 정도면 네. 네. 잘하셔. 저희들도 훌륭하십니다. 네. 영어를 심야에 배워가지고 네. 네, 저녁엔 잘 안 돼. 네. 네. 상품 주세요. 주세요. 월드쉐어와 함께하는 러브쉐어 프로그램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신 류사라 목사님께서 이기셔가지고요, 국제적인 상품, 세계적인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링크 핫! 너무 우와! 감사드립니다. 네, 류사라 목사님, 참, 사역을 한국과 네. 미국과 유럽, 뭐,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하는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네. 기도 제목을 주시면 네.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콜링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 미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업과 또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 함께하는 팀을 주셨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 팀을 잘 구성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사역자로 거듭나고 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인사해주세요. 네.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God bless you. I love you. Love share.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